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무려 5시간에 걸쳐서 아나사운드 네. 특집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랑스 브랜드네요. 네, 저 안 그래도 이제 이거를 언제 제가 받았더라? 그 갑자기 들어왔어요. 네.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저도 프랑스에서도 이펙터를 만드나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브랜드입니다. 프랑스에서 주문 제작 방식으로 소량 제작이 되고 있대요. 혜성처럼 나타나 프로 유튜버 및 각종 전문 미디어에 큰 충격을 안겨준 페달이라고 합니다. 프로 기타 플레이어이자 아나사운드의 창립자인 알렉스는 수많은 부티크 페달을 사용하고 분해하면서 이 아나사운드의 이펙터들을 개발을 했고요. 미디어로부터 지금까지 부티크 페달을 뛰어넘는 팬시하고 섹시한 페달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약 5개 정도 리뷰를 순서대로 해볼 텐데 오늘 첫 시간에 서버러스 이 라틴어로 서버러스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상상의 동물 그 하데스가 다스리는 명계를 지키는 머리 새딸린 개 있죠. 네네. 켈베로스입니다. 켈베로스. 현재 수입사 홈페이지에서는 켈베로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케르베로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나사운드의 케르베로스는 파워풀하며 연주자가 원하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페달입니다. 3개의 보이싱 타입을 선택할 수 있는 노브를 이용해서요. 매우 광범위한 오버드라이브를 연출할 수 있고 연주자의 머릿속에 있는 바로 그 톤을 연출해낸다고 합니다. 이 매우 투명한 오버드라이브 톤을 내어주는 케르베로스 프리앰프 오버드라이브는 풍성한 사운드를 연출해내 모든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자랑하고 있고요. 세 가지 노브를 이용을 해서 재즈, 블루스, 락 스타일에 모두 대응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브랜드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앞단에 있는 노브보다 이펙트 안에 들어있는 노브가 더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에 있는 인터널 노브를 조절하게 되면 완벽하게 투명한 오버드라이브 톤부터 두텁고 후끈한 디스토션 사운드까지 연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저희가 안에 있는 인터널 노브들은 다섯 편 다 못 다룰 것 같고요. 최대한 이 앞에 있는 노브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트롤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게인 이펙트의 게인의 양을 조절을 하고요. 아웃 플러스 12dB까지 출력을 내어준다고 하네요.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아래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터리 스위치가 있습니다. 1단은 소프트 클리핑, 2단은 4번과 5번 실리콘 다이오드의 클리핑, 3단은 두 개 높은 역지 전압 실리콘 다이오드의 클리핑을 연출을 한다고 하네요. 아마 이 3단 스위치 때문에 머리가 3개 달린 케르베로스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펙터 내부에 총 4개의 인터널 노브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톤 노브가 관여하는 주파수 대역을 조절하는 SW톤이라는 노브, 다섯 번째 다이오드 관여 여부를 선택하는 ASYM 노브, 회로가 관여하는 주파수 대역대를 조절하는 보이싱 롤 오프 노브, 그리고 라이트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라이트 노브가 있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텁고 따뜻하고 이 상태에서 로터리 스위치만 네. 팝핑 노이즈가 있긴 하네요.
마지막으로 네. 볼륨감 좀 줄었죠. 저는 살짝 우려했었거든요. 뭘 우려했었냐면 이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네, 앞에 네, 보시면은 네. 나무가 되어 있고요. 네. 나무에다 약간 불도장 방식으로 이렇게 디자인들이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봤을 때 약간 자작 이펙터 느낌이 강하다. 소리 걱정된다 생각했었는데 수준 이상의 네. 양질의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만져보죠. 개인향을 높여볼게요. 마지막 모드였죠. 요 모드로 할 때는 좀 볼륨을 당겨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자체가 소리가 좀 뒤로 말려 있는 느낌이 있죠. 두텁고 따뜻한 느낌이 강합니다. 이 상태에서 가운데로 네. 얼마나 투명해질 수 있는지 이 뒤에 있는 인터널 로브를 돌렸을 경우는 완전히 클린한 부스트 방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게인을 한번 많이 깎아 볼게요. 네. 볼륨을 높이고요. 이펙터의 성향을 좀 타네요. 이 다른 이펙터의 궁합을 한번 볼게요. 나인이랑 한번 물려보죠. 네. 네.
느낌이 뭔가 이제 많이 들어본 익숙한 사운드긴 한데 양질의 사운드를 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슬림이 전혀 없고 얘기한 대로 자신이 원하는 톤을 100% 커스터마이징해서 뽑아낼 수 있는 이펙터인지는 좀 더 써봐야 알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평균 이상의 사운드는 쉽게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부드럽게 소리가 잘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톤 자체가 풀게인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치면서 느껴지는 거죠. 이거는 치면서 느낄 수 있는 건데 약간 되게 재밌는 줄이 뭔가 통통 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 톤 자체는 되게 따뜻한 톤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통통 튀는 느낌이라고 느껴지냐면 지금 여기 뭐 드라이브 안에도 뭐 자체 어느 정도의 컴프가 개념이 있겠죠. 그 컴프적인 느낌이 이 페달이 이제 줄을 이제 강하게 튕겼을 때 이제 피킹 뉘앙스에서 느껴지는 감이 굉장히 지금 뭐 마지막 노브로 해보면 네. 아까 제일 소리가 작았던 제 생각에는 지금 이걸 들어보니까 네. 약간 팝 음악보다는 저기 가요나 이런 스타일이나 락 이런 것보다는 블루스, 재즈 뭐 그렇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쓰면 되게 좋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캐르베로스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 줄평. 네. 제 한 줄평 드릴게요. 블루스 치면 좋겠구나. 네. 블루스나 뭐 되게 그 블루스 중에서도 뭐 스티브 레이본 이런 스타일 말고 약간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팝 블루스라고 해야 되겠죠? 약간 네. 좀 그런 느낌? 에릭 클립튼 사운드나 뭐 존 메이어 사운드 이런 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이런 톤에서는 이제 험버커 피가 물렸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그쵸.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싱글보다는. 좋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충실한 문지기. 저희가 알고 있는 케르베로스처럼 살벌하고 무섭고 강력한 인상을 주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절대 떠나지 않고 충실하게 그 자리에서 문을 잘 지키고 있는 문지기의 느낌을 받았고요. 어떤 이펙터에 물려도 궁합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쓰시는 보드 위에 한 번쯤은 올려보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었습니다. 저희 점수 한번 네. 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8.0 8.0 네 역시 동일한 점수를 네, 짜지도 줬네요. 않았는데 이 요즘에 너무 좋은 양질의 이펙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은총 씨랑 저랑은 그래도 다 좋지만 약간 자신의 캐릭터를 세게 갖고 있는 친구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8점대면 굉장히 높은 점수지만 굉장히 양질의 그리고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우리가 익숙한 사운드를 연출해줬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점수대를 받지 않았나. 네. 뭐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이펙트 타임즈 하면서 뭐 우리가 좀 더 좀 냉정해지자 뭐 점수를 뭐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점수에 대한 뭔가 있지만 근데 뭐 반대로 말하면 이때까지 다툰 패들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평균적인 점수인 것 네. 같고 다뤘던 패널들이 워낙 좋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 첫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네 편 더 저희가 시리즈로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이 저희보다 먼저 아나 사운드를 알고 있었던 유저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